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청년의 목숨을 한 50대 남성이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. 다른 지하철역의 역무원인 윤수병 씨의 침착하면서도 신속한 조치로 청년은 목숨을 건졌습니다. 최재형 기자입니다.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지하철 4호선 반월역입니다. 한 청년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갑자기 휘청하더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집니다. 사람들이 쓰러진 청년 주위로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합니다. 이때 한 남성이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. 출근하던 다른 지하철역의 역무원 55살 윤수병 씨입니다. 손으로 만져보니까 맥이 안 뛰어가지고 온기가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 말이 떠올라가지고 1분, 2분, 3분, 5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진 심폐소생술 끝에 마침내 청년의 입에서 숨이 터져나왔습니다. 이 숨을 내몰아시더라고 두 번을. 정지 상태였던 청년의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. 이 젊은 사람이 꽃도 못 피워보고 죽나 싶어서 또 이제 그 자식 생각도 나고 젊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분명 쾌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신고만 하고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었더라면 심장박동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윤 씨의 신속한 조치로 목숨을 건진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SBS 최재영입니다.